네, 오늘은 어프로치 샷 스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핸드도 그렇고 백핸드도 그렇고 공이 낮은 경우, 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거나 아니면은 공이 낮았을 때 그거를 어프로치 샷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특히 슬라이스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거는 어프로치 샷을 치면서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낮게 내가 자세를 낮고 이쪽 다리 뒷다리를 낮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 어프로치 샷을 힘 있게 칠 수 있고 점프를 제대로 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공, 조금 더 낮은 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프로치 샷을 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낮은 공 어프로치 샷을 치실 때 여기에서 와서 자꾸 점프를 뛰려고 이쪽 뒷다리를 이제 많이 이렇게 뛰세요. 이렇게 일단 뛰면은 제가 그 발리 영상도 그렇지만 그 뒷다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떠버리면은 미리 떠버리는 거죠. 미리 떠버리면은 라켓 면이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샷 자체가 되게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밍도 잘 안 맞고요. 근데 특히 낮은 공은 점프를 뛰는 게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프로치 샷 치면서 점프를 뛰어야 되겠다는 그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힘을 주시려고 그 공을 힘을 많이 주려고 이제 점프를 뛰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샷이 잘 안 맞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치실 때 여기서 칠 때 자꾸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 맞는 거예요. 진짜 태 맞췄네. 근데 이렇게 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쳐야 되냐면은 내가 뒷다리를 이런 식으로 뒤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프를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아까 보셨듯이 치면서 여기서 점프를 왼발로 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뒷발을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느낌 자체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크로스오버 스텝 하면서 공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자세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뜨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고 그 낮은 볼도 내가 어느 정도는 치면서 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라켓이 이렇게 확 들리지 않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스텝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렇게 하면은 상체가 뜨질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질 않기 때문에 태에 안 맞고 라켓이 들리질 않아요. 다시요.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약간 내가 이렇게 무릎을 써서 위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내 무릎에 힘을 주고서는 어느 정도 하체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상체가 뜨질 않고 라켓도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지 이렇게 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볼에 대한 그 어프로치 샷을 안정적이게 치고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는 백핸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뒷다리가 뒤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로 가야지 내가 낮은 공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뛰면서 치지만 점프를 뛰면서 치는 거는 어느 정도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엄청 세게 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공이 낮으니까요. 공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공을 세게 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 다음에 내가 공을 끝낸다기보다는 공이 일단 낮으니까 내가 있는 힘이건 최대한 안정적이게 칠 수 있게끔 치고 나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은 내가 더 세게 못 치더라도 상대방한테 주는 압박감은 되게 커요. 왜냐면은 내가 네트로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니까요. 점프를 뛰고 또 들어가려면은 이거보다는 살짝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어프로치 치실 때도 와서 치고 들어가고 이거보다는 점프 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이거보다는 또 빠른 게 짧고 낮은 공에서는 그냥 들어가면서 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크로스오버 스텝을 하면서 공을 치면서 들어간 다음에 스프릿 스텝을 하고 네트로 접근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의 압박감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 시간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은 약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똑같은 거예요. 점프를 뛰어서 샷을 세게 빠르게 쳤을 때와 내가 낮은 공을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힘은 줘야죠. 근데 그렇게 세게 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압박감은 되게 비슷한 거죠. 그 어프로치 샷을 치실 때 상대방이 슬라이스를 쳤거나 아니면 공이 짧고 낮을 때 뒷다리를 크로스오버 스텝을 하시면서 어프로치 샷을 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실 수 있고 훨씬 더 네트로 접근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